짧은 시간이지만 본인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후에 대화가 됐던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저와 관련돼서 사실과 다른 것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지에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누구누구 수사하면 안 됨, 이 표현에 대해서 마치 사단장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은 법무관리관이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조사다는 것이고 언론에다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누구누구 수사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병대 부사관의 메모에서 제시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종호 씨가 여러 가지 이해한 것 중에서 뭐 저는 신뢰를 하지 않지만은 다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와 관련된 것,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교체가 된 배경은 9월 말에 민주당 대표께서 저를 탄핵시키겠다고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인지 또는 그 다음날인지 제가 즉각 이것은 탄핵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안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의를 표명하겠다 해서 제가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종호 씨가 뭐 장관 교체된 거 미리 알았다, 이것은 저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 그런 것들이 전혀 전달된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로비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어려운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장관의 적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줄여주세요.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줄여주세요. 장관, 전 장관님 됐고요. 그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때 본인이 직접 사인했다고 얘기했죠. 예, 했습니다. 재발하고. 예. 그리고 다시 바꿨잖아요,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합니까? 본인이 이처발하고 이종섭 사인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그 사인한 것을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안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하세요. 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본인이 사인해놓고 본인이 사인을 바꿨는데 이종섭 스스로 본인 스스로 바꿨겠냐, 뭔 지시가 있지 않았겠냐, 이것이 지금 청문회를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 30일날 최초 보고받았을 때 그때 제가 사인을 하지 않고 바로 지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사인해놓고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 지지 않아서 바로 뒤집고, 그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일입니까? 저도 그날 서명을 하고 나서 다음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든 국민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인 공노할 일이에요. 이종섭 장관 유첩보로 지시를 유재원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고 유첩보로 지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유첩보로 지시하고 나서 허둥지둥 유재원 관리관에게 이거 지시해도 되느냐라고 물었죠. 검토 의견 물었죠. 허둥지둥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유첩보를 지시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는 제가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다시 이보세요. 한번 재확인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국방부 장관 합니까? 아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이해랑 군사 사건이 직전에 있었어요. 이것이 사망사건이 연루되었을 때 범죄와 관계가 있으면 국방부 장관도 사단장도 법무관리관도 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군사법원법 228조 개정안이에요. 그런데 누구에 맞춰서 의원님, 수사와 관련된 것은 끼어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장관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끼어들었잖아요. 아닙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끼어들었습니다. 누구 하지 마라.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800-7070이 무슨 전화인지 얘기도 못해요.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대통령이 800-7070으로 전화했다.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격려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임성근, 바둑판으로 수색해라. 가슴장아 신어라. 빨간 옷 두드러지게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그곳에 수륙장갑차가 들어갔다가 휘어져서 나와야 되는 그곳에, 그곳에 우리 해병을 보냈어요. 밧줄도 없이, 구명조끼도 없이. 그런데 이 사람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 회의에서 거기 있던 참모가 사단장까지 넣었으니 수사 잘했다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하는 조언까지 듣고 사인했어,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박정훈 대령에게 묻겠습니다. 예. 수사 잘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명백히 들었습니다. 수사 잘했다고 들었죠? 장관으로부터는 수고했다는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의견은 오송 지하 참사 사건도 있었는데 사단장까지 혐의자로 해서 넘기면 국민들이 수사가 잘 됐다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와놓고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수사 잘했다고 이야기해놓고 제가 수사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최병이 그렇게 떠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죠? 당신에게 우리 해병을 보냈는데 그렇게 해병이 생명을 잃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죠? 최병에게 미안한 겁니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미안한 겁니까? 당연히 최수원 상병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유가족분들께 죄송하신 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거짓말 투성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호주 대사로 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도망간 거 없습니다. 도망가서 총선에 참패했는데 그것도 못 느낍니까? 의원님, 제가 왜 도망갑니까? 온 세상이. 저기 서영기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했어요. 이종섭 증인. 예. 퇴장당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지 않았는데 왜 끼어들어서 자꾸 떠들어요? 법들간 무슨 말씀 드려요 증인한테. 떠든다는 말이 그 말이 됩니까? 조용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떠든다. 이종섭 증인, 증인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잠깐만요. 어떻게 죄인이야? 그 문제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잠깐만요. 이종섭 증인. 예,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는요, 싸우러 온 자리도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말대꾸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예. 질문할 때 답변하는 겁니다. 질문도 그런데, 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런데 질문하시는 내용이. 마이크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질문 자체가 이종섭 의원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자꾸 쓰시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아니죠. 그냥 이런 질문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 방금 전에 곽기택 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1분간 발언할 기회를 줬어요. 1분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발언을 딱 끊지 않았어요. 할 말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원이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못 알아 선서도 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법을 준수하세요. 예,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질의 계속하세요. 제가 분노하는 게 이겁니다. 미안해야죠. 전쟁이 났습니까? 국민 여러분, 전쟁이 나서 우리 아들을 들려 잃었습니까? 대민봉사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그 물속에서
구명조끼 하나 못 입게 했어요. 그러면 사의 표명하고 사표 내고 그만둬야죠. 국방부 장관은 뭘 그렇게 지키려고 했어?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그래요. 대통령 명 받아서 질책 듣고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왜 박정은 대령에게 누명을 씌웁니까? 항명수괴자라고 왜 누명을 씌웁니까? 그리고 언제 문자를 지웠다고 기록을 삭제했다고 검찰단장이 구속영장에 그것을 넣습니까? 왜 한명 지키려고 다른 정의로운 해병을 왜 누명을 씌웁니까? 이러고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까? 이러고도 사단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고서 내용 증명을 온 국민에게 보냅니까? 이런 정도 되면 책임져야죠.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은 죄가 있는 사람은 엄벌해서 군의 기강을 세워야 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장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그렇게 국바둑 아둥아둥 그렇다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일기첩 보러 지시한 것도 이종섭 증인 800-7070 전화는 누구 겁니까? 그다음 판도 못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다음 판도 한마디 답변을 못하면서 자, 서영기 의원님도 정리해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그런 태도를 하시면 지난번처럼 퇴장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당하면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이 규칙을 따라주시고요. 질문할 때 답변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